대구 경제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성수산업단지. 코로나19 여파로 가동을 멈춘 기업들이 속출하고 공장을 팔려고 내놓은 안내 현수막이 공단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. 저 개인 오너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, 그러니까 직원들도 생계가 중요해서, 그래서 뭐 최소한 70% 이상은 또 직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.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와 지역경제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. 먼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대구시의 코로나19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. 경제단체와 금융기관, 정부기관, 기업지원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경제재건과 기업지원에 본격 나서는 겁니다. 코로나19는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. 다시 경제를 회생시키고 하는 노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자동차 전 세계 공장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. 75%가 닫았습니다. 이제 5월, 6월 꼭 또 조업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여기 계시는 금융기관 또 금융감독 보증기금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경제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비상경제대책회의 활동 성과가 주목됩니다. 대구뉴스 우성문입니다.